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하지만 창제 이후 400년이 넘도록 천대받던 글자. 이를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글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준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낸 주시경 선생입니다. 1876년 황해도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1살 때 한양에 올라와 근대학문을 접했는데 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 곳은 기독교 학교 배재학당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는 학교 내 출판사에서 기독교 한글 서적을 출판하며 믿음을 키웠고 한글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배재학당에서 만난 서재필 헐버트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한글 표기법을 통일하고 국어 문법을 정립해 민족의 어를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사로도 꾸준히 활동했던 주시경 선생. 그의 한글 사랑과 계몽운동의 밑바탕에 기독교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있었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을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